경기도가 고려 시기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라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파주 임진각 전망대에서 남과 북에 있는 고려 문화재를 주제로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임진각에서 고려의 숨결을 느껴보시죠. 최창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무덤으로 북한의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태조의 궁궐터인 만월대와 개성 남대문입니다. 모두 북한 개성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으로 그동안 쉽게 볼수 없었습니다. 고려문화재는 남측에도 있습니다.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은 고려 원종 때 삼별초의 마지막 고려였던 곳입니다. 강화에는 곶능과 성릉, 고려 궁지 등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의 국교였던 불교 문화재에선 고려의 미와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려 문화재가 이렇게 한국에 남한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몰랐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개성 사진을 저희가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민간인들이 개성 사진을 볼수 있다는 게좀 신기했습니다. 파주 임진각 전망대에서 남과 북에 퍼진 고려 문화재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 발굴 조사 당시 고려 궁성 등에서 출토됐던 유물과 고려 수도인 개성 유적, 남과 북에 있는 고려 문화재 등 3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2014년부터 세 차례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사업에 참여했던 유수 사진 작가가 기획을 맡았습니다. 임진각이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이 갈수 있는 최북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단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평화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이곳에서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같이 전시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역사이자 한민족의 문화 원류인 고려시대의 문화재들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21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